저기 나라에 늑대 할머니가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들고 유진이처럼 예쁘게 생긴 아이들을 찾아다니. 왜냐고? 사과주기 위해서. 아빠는 사과 먹어, 사과. 아빠는 이상한 동화를 쓰고 있어요. 빨간 모자도 아니고 백설공주도 아닌 이상한 동화를 섞어 썼어요. 유진이는 빨간 스트롤러를 탄 아기. 유진이 숲속에 산책하고 있어요. 아~ 자, 숲속이다. 숲속. 지금이 2013년 봄. 유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서 같이 산책했어요. 4월 17일. 오늘은 4월 17일. 근데요. 빠바바바바바. 근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뿅 나와가지고 우량아가 됐어요, 우량아가. 안녕.